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나추럴 라이프를 매일 그냥 자연적으로 사는 여자 에미꼬 순 에브라움 청입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찍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광고로 제가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라이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3번 정도 했죠. 근데 너무 반응도 좋고 특히 오늘 어젠가 어제 그저께 마지막 그 라이브 했을 때 금이빨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5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막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 것이니 이런 간증을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헌금까지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헌금하지 누가 그렇게 헌금을 합니까? 쉽게 여러분 솔직히 그죠? 저 모르는데 그래서 그건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거 해서 효과가 없으면 힘들게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때문에 제가 너무나 학생들이 많아요 현재. 그래서 그 멘토링 스쿨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쩌다 한번 그냥 한 달에 뭐 한두 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번개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12시 반, 그러니까 밤 아니고요, 낮에 점심 먹고 여러분들도 점심 드시고 그래서 12시 반에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는 주로 힐링, 축사, 뭐 금이빨, 뭐 머리 키 자라는 거, 돈 생기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병 걸리신 분들도 저희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 다니셔도 신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저희가 축사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히 부당한 데 가서 돈 뺏기지 마십시오. 저는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요.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제가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캔슬할 때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시간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광고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12시 반 점심 먹고 만납시다. 자, 그럼 그때 에브라함 청, 우리 남편과 에미코슨 저 같이 만나요. 바이바이.